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누구를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아저씨를 보고 싶은 거야? 아들을 보고 싶은 거야? 누구를 이렇게 보고 싶으신가요? 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사실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금 이게 맞는지 싶어서 그냥 한번 여쭤보러 온 거거든요. 우연히 그냥 채팅을 하다가 만난 사람인데 지금 제가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채팅에서 만났어요? 네, 신랑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도 하고, 좀, 좀 세상이 달라 보였어? 네. 세상이 달라져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푹 빠져 있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셨나요? 너무 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너무 그리워? 신랑이 그러니까 해주지 못했던 거를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만나서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죠. 기나긴 시간으로 들어오지는 않게끔 보이고, 그쪽에서 너무 엄마한테 순식간에 달콤한 사랑을 줬나 봐. 달콤한 그러니까 사탕에서 엄마가 그 단맛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단맛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걸로 보이고, 기나긴 시간에 엄마가 단잠을 주무시지를 못하고 맨날 어디로 이렇게 미친년처럼 헤매고 다녀. 어? 왜 길바닥에 울고 다녀? 안 울고 다녀도 되는데 왜 울고 다니냐고.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네. 응? 말해줘도 돼.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분이 지금 만나셨던 분이 나이가 있어 보이지를 않아요. 되게 어려 보이게끔 보여. 네, 맞아요. 안 나요? 네, 맞아요. 근데 그분이 왜 보이지가 않는 건 뭐예요? 어디 나가 있나요? 사실은 군인이어서 자주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라, 만날 수가 없었네. 네네. 그러니까 맨날 길바닥에 시장을 가던 병원을 가던 어디를 가던 머릿속에서 그 남자가 스쳐 지나가듯이 필름이 지나가듯이 매일같이 일어나면은 365일 말을 하자면 24시간을 그 사람에 푹 빠져 있는 거를 어떡하면 좋아? 사실은 그래서 매일매일 그 부대 쪽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 엄마가 그러면 어떡해? 그거는 아닌데, 엄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안 되는 거는 알지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엄마가 미친 짓이에요. 저도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엄마가 사랑에 빠져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감정 가지고는. 네. 하지만 안될 부분에서는 안 된다고는 말을 해줘야 되는 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할수 있는 역할이겠죠? 근데 엄마가 지금 이거 가지고 무당집에 점을 보러 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지금 엄마가 살면서 아저씨가 엄마한테 해주지 못할 부분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너무 냉정하셨던 분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은 엄마가 아저씨가 숨 쉬는 것조차도 꼴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부부지간의 사이가 이미 각방을 쓰는 신세가 돼 있는 걸로 들어와. 내 말이 맞나요? 아, 네.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엄마가 병원에 가서 심리치료를 좀 받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선생님이 약 처방이나 뭐 심리적으로 상담해 주는 부분으로 풀어가면 오히려 아저씨하고 더 화목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 상태로 만나면은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엄마. 지금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엄마.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만날 수가 없잖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엄마는 이게 전부로 오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장난 아닐까요?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그냥 신랑도 물론 좋지만 이게 제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전혀 아니거든요. 엄마 정신에 문제가 있어. 아, 내 말 틀리나요? 심리치료를 받는 게 엄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무당집에 와서 상담해달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쵸? 정말 안 될까요? 선생님 측. 안 되죠. 그리고 만날 수도 없어. 거기 가서. 엄마가 시간 낭비하면서 뭐하러 그렇게까지 엄마 인생을 지금 아깝잖아, 시간이. 그 시간에 차라리 아저씨한테 정을 붙이려고 좀 노력 좀 해봐. 가능할까요, 선생님, 그게?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심리치료를 가서 받고 네. 조금 네. 아저씨도 대화를 없다 보니까 엄마 내가 대화가 단절이 됐잖아, 집에. 네, 맞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엄마가 지금 우울증에 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불편해하고 그런데 그 채팅방에서 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엄마가 하다 보니까 너무 좋고 그 상상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그게 좋아서 그런 건데 그거는 잠시 잠깐에 엄마 그 부분적으로 조금 치료를 해놓고 환상이 깨지고 그 시야에서 조금 벗어나면 나는 충분히 엄마가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말 틀렸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번 좀 해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